자, 오늘은 22강 47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일천천 일천천 장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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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를 벽 푸를 벽 푸를 벽 푸를 벽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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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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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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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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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한일, 점점, 점점, 누루황, 누루황, 날비, 날비, 통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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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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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꼬리앵, 꾀꼬리앵, 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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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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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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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전, 밭전, 일천천, 일천천, 점점, 점점, 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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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루황, 꾀꼬리앵, 꾀꼬리앵, 오르상, 오르상, 나무수, 나무수, 한일, 한일, 가지지, 가지지, 새금, 새금. 여기는 금덩어리 금이라고 읽어야 되겠네겠죠? 한번 읽어보지요. 천간병립, 의림주기요. 일점황비, 일점황비, 투수앵이라, 투수앵이라, 백로하전, 백로하전, 천점설이요, 천점설이요, 황행상수, 황행상수, 일지금이라, 일지금이라. 네, 해석을 해볼까요? 천간 하면 뭘까요? 일천장대라고 했는데 뭐지요? 아주 이게 여기 일천천자는 천길, 나간 천길, 천자 그런 의미로 아주 긴 대나무 이렇게 해석하시자고요. 긴 대나무가 병립 푸르게 서 있는 것은, 그죠? 긴 대나무가 푸르게 아주 파랗게 탁 서 있는 것은 의림죽이요, 숲에 기대어 있는 대나무고. 됐어요? 천길 장대가 푸르게 서 있는 것은 수풀에 기대어서 뻗어 있는 대나무다. 이게 뭐예요? 뒤에는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앞에는 대숲이 연결된 거지요. 일점황비 투수행이라. 그런가 하면 한 점, 두 점 할 때 한 점이에요. 한점황비. 노란 것이 날아다니는 것은, 꾀꼬리 날아가는 거 보니까 노란 점이 척척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노란 점이 날아가는 것은 투수앵이라. 투자는 통할 투자인데 우리 투과시킨다 이러지요. 침투한다, 투과시킨다 할 때 투자예요. 그게 뭐예요? 숲을 투과한다면 이 쑥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꾀꼬리로다. 무슨 얘기 아시죠? 파랗게 나뭇잎들이 막 펴있는데 그 속으로 노란 꾀꼬리 한 마리가 푹 들어가니까 한 점, 금빛 한 점이 쏙 들어가는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런가 하면은 앞에는 그럼 뭔가요? 앞에는 천간 병립 의림죽 할 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단풍이 뒤에는 빨갛게 들어있는데 대나무 파란 게 하나 탁 서 있는 그런 꿀 같아요. 그쵸? 그래야 더 돋보이지 않겠어요? 색깔이?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요. 백로하전 천점설이요. 백로들이, 하자는 이게 내려앉을 하자예요. 내린다. 밭으로 백로들이 촥 내려앉으니까 천점설이요.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해갖고 천 점에
눈덩이처럼 내려앉고, 백로가 많다는 얘기지요? 황행상수 일찌금이라. 노란 깨꼬리가 상자는 올라갈 상자예요. 나무 위로 쭉 올라가니까 일찌금, 한 가지의 금덩어리가 맺힌 것 같더라. 이거죠. 됐어요? 깨꼬리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 진호? 노란색, 황금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장대 간자를 가만히 보세요. 그 장대 간자 밑에 있는 간자는 방패 간자지요. 방패 간자인데 위에 대죽이 붙어서 대나무 장대 간 그런 뜻이에요. 그 벽자는 푸를 벽자니까 대나무가 이게 파랗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는 아마 노랗게 단풍이 들었거나 이런데 파란 대나무가 촥 있으니까 돋보이겠지요. 그것은 바로 의림죽이다. 저 단풍이 들은 숲에 기대어서 서 있는 대나무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 홍일점 이런 말 들어봤어요? 홍일점이 뭐지? 혹시 진영이 아는가? 홍일점. 예슬이 알아요? 일점은 알지요? 일점은 뭐야? 한 점이라는 뜻이야. 홍은 붉은 홍. 붉은 한 점. 이게 뭘까? 옆에는 전부 파랗거나 새콤하는데 거기에 붉은 점이 하나 딱 있는 거야. 뭐예요? 홍일점을 뭘 홍일점이라고 할까? 그래서 홍일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옆에는 전부 남학생들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예쁜 예슬이 혼자 딱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홍일점이란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 뭐예요? 청일점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청일점 뭘까 그럼? 그래. 아 역시 잘하네 역시. 그러면 여기는 진우가 청일점일까? 긴가? 청일점에 청까부리가 아니고? 누나 옆에만 까부는 까부리 아닌가? 그 다음에요. 일점 황비 투수행이라. 여기 투자를 넣은 게 참 의미가 있지요? 그치요? 나무 속으로 탁 투과하는, 빠져들어가는 깨꼬리더라 이거죠. 뭐예요? 한 점에 노란 금빛이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깨꼬리더라. 네, 그치요? 아주 멋진 표현 같아. 근데 여기는 앞에는 일천천이라는 많은 그 일천천하고 뒤에는 한 점이라는 걸로 이렇게 숫자로 대꾸를 하고요. 풀을 벽자하고 누루황자하고 이렇게 대꾸를 했네요. 그치요? 그리고 끝에는 대나무, 끝에는 깨꼬리. 하나는 식물, 하나는 동물. 그치요? 이렇게. 하나는 가만히 서 있는 거고, 하나는 날아다니는 거고. 이렇게 반대로 대꾸를 한번 멋지게 잡아봤네요. 넘겨보세요. 뒤에는 백로라고 할 때 백로, 흰백자, 해오라기, 로자인데 앞 뒤에는 누루황자, 깨꼬리, 앵자예요. 그리고 하자가 이게 내려온다는 뜻이고 위에는 뒤에는 상자가 올라간다는 상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밭으로 내려앉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거긴 똑같이 일천천 한일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거하고 금이라는 걸로 대조를 해놨지요. 그리고 또 여기는 뭘로 돼 있어요? 색깔로도 이렇게 대비가 돼 있지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전간평립의림축이요. 전간평립
일점황비투수행을 백로하전 천점설이요 황행상수 일지금을 천간평리의림주기요 일점황비투수행을 행로하전 천점설이요 황행상수 일지금을